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과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팬데믹을 끝까지 건강하게 승리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예, 지난 주일에는 제가 집회 인도차 타주에 좀 다녀와서 찬양대가 선 걸 오늘 처음 봤는데 아름답게 우렁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거진 2년 만에 찬양대가 선 것인데요. 어서 속히 우리 모두가 마스크도 벗고 예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네. 결혼 생활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록에 남아있는 이는 그 카람 찬드와 카타리 찬드 부부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나서 1925년에 결혼한 이 부부는 영국에서 거주하다가 각각 2016년과 201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 생활만 92년을 했습니다. 92년을 살기도 어려운데 결혼 생활을 92년 동행했으니 뭐 옛 그 결혼식 때 말하듯이 100년 회로에 거의 뭐 거진 가까이 갔다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제 결혼 90주년을 축하하는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때 두 사람의 나이가 110세, 103세였습니다. 그때 자녀가 8명, 손주가 27명, 증손주가 23명이었는데 아마 지금은 더 늘었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 92년 동안 행복한 부부 생활을 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도 어렵고 출산도 어렵고 또 결혼 생활도 이런저런 이유로 지속하기가 얼마나 좀 어려운 시대입니까? 자신들에게도 복이요, 자손들에게도 복이요, 그들이 몸담은 사회 공동체에도 복이 아닐 수가 없지요. 모든 동행은 복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인생에 동행자가 있는 건 참 큰 위로와 힘이 되죠. 그가 배우자든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교우든 항상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은 여러분 가족, 친구, 교우들과 이렇게 오래고 복된 동행을 누리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모든 이들과 누리는 동행이 다 복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행복의 동행이 있다면 단연코 우리 주님과의 동행이리라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인간 중 누구와 동행하는 삶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정말 놀랍게 주님과 동행했던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배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5장의 한 대목은 짧지만 아주 그 위대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산 인물의 생애를 짧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르죠. 여기에는 창조로부터 타락, 또 대홍수 사건과 바벨탑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담의 7대 손으로 에녹이 소개됩니다.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 우리 교우들 가정에도 자녀 이름이 에녹인 가정이 여러 있던데요. 예.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해석하기를 이 표현은 에녹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하늘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승천했다고 이해합니다. 성경에 승천한 사람 이야기는 딱 둘밖에 안 나오죠. 구약의 엘리야, 신약의 예수님만이 승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또 하나님이신 것을 고려해서 제외하면 참 신앙인으로 죽음을 겪지 않고 승천한 이는 엘리야 하나이죠.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그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지만 오직 엘리야와 에녹만이 경험한 이 승천,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경험이 아닐 수 없지요. 도대체 에녹은 어떠했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를 엘리야와 더불어 거의 유이무이는 아니고 유이무삼한, 셋도 없는, 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승천이라는 복을 경험케 해 주신 걸까요? 본문은 두 번이나 그 이유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22절부터 보십시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을 요 짧은 몇 구절 안에서 묘사하며 에녹의 삶을 두 번이나 같은 단어로 반복해 묘사합니다. 뭔가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에 신앙인에 대한 묘사가 여럿 나오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 에녹 외에 딱 한 곳에 더 나옵니다. 조금 이따 보겠으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죠. 예,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동행을 한 이가 에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승천케 데려가셨다 하는 말이죠. 그의 동행한 삶을 본문은 365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숫자를 들으니 뭐가 바로 떠오르십니까? 예, 지구의 공전 주기인 1년을 이루는 날수가 365일이잖아요. 공교롭게도 에녹이 산 날도 365년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항상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는 어떤 상태, 행동,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365일을 하루같이, 이런 표현을 쓰죠. 항상 똑같다 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 365일, 1년 365일을 하루처럼. 그런데 에녹은 365년을 살았어요.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항상 한결같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한때는 뜨겁기도 했지만 또 한때는 좀 믿음이 식어버리고 한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또 중간에 방황하면서 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사람이 인지라 왔다 갔다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그런 흔들림이 없이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365년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로 치면 엄청 긴 시간 같지만 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살았던 아담의 후손들의 평균 연령을 고려하면 상당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 당시는 보통 몇 년을 삽니까? 800에서 900년은 기본인 거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 969년, 1000년을 조금 못 사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 369년은
공 하나씩 떼면 딱 맞아요. 8, 90세를 사는 세상에서 36세의 세상을 승천하든 어쨌든 떠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요절한 거 아닙니까? 그 나이에 목숨을 잃으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에녹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친하셨으면 더 오래 살게 하시지 왜 거기 그렇게 일찍 데려가신 걸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을 쭉 소개하면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에녹으로 인해 기뻐했는데 에녹을 데려간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가 세상에서 살게 한 시간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자녀를 해외 파병해서 참 위험한데 복무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 계시죠. 부모님의 오매불망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하루라도 빨리 복무를 마치고 자녀가 돌아와서 곁에서 함께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을 멀리 떼놓고 살아보신 분들은 다 자녀가 곁에서 함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에녹과 얼마나 친하셨던지, 얼마나 에녹으로 인해 기뻐하셨던지, 에녹이 좋으셨던지 그를 빨리 데려가신 거예요. 당신 곁에 두려고 빨리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이상적인 삶,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기대하셨던 삶, 그런 삶을 산 사람이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가인의 후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산 사람이죠. 예전에 송명희 시인의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은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주찬양에서 불렀던 그 찬양을 비롯한 주옥 같은 찬양시를 쓴 송명희 씨를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로 전신이 마비되어서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처음에는 죽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원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왜 내 몸을 이렇게 만드셔서 내가 더 나도 남들처럼 나가서 찬양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싶은데 하루 종일 방에 누워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눈물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명희야, 다른 사람들은 온갖 일을 다 하느라고 나를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너는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있어서 나만 생각하니 나는 세상에서 네가 제일 좋은데 너는 그게 싫으냐? 그 말씀을 듣고 송명희 씨가 너무나 감격해서 만든 찬송시가 바로 그 나라는 찬송입니다.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있으니, 나 남이 듣지 못한 것 들었으니, 하나님은 남이 주지 못한 사랑을, 남이 누리지 못한 사랑을 내게는 주셨으니, 아마 에녹은 바로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늘 당신과 함께 있으며 동행하는 삶을 산 그런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치 않은 삶이요, 얼마나 부러운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 동행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동행이란 두 사람이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계속 가는 것이죠. 두 사람이 가지만 다른 곳을 바라보며 간다면 동행이 아니겠죠.
같은 곳을 향해 가지만 잠시 만났다가 헤어져 버린다면 그것도 동행이 아니겠죠. 같은 곳을 향해는 가지만 따로따로 간다면 그것도 동행이 아니겠죠. 같이 계속해서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갈 때 그걸 동행이라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운동회에 2인 삼각 게임이라는 걸 여러분 해보셨죠. 발을 왼쪽 발 오른쪽 발 하나씩 묶고 두 사람이 함께 달려서 누가 먼저 결승선까지 가는가. 이 게임을 이기려면 두 사람이 합을 맞춰야 합니다. 서로 호흡을 맞춰서 함께 같은 속도로 발을 내디디어야 해요. 한 사람은 빨리 가는데 한 사람은 안 가거나 늦게 가면 금방 나뒹굴고 넘어지겠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곳으로 걸어가려 한다면 아마 또 넘어지고야 말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갖고 싶지 않고 한 사람만 가려 한다면 그것도 동행이라 할 수 없겠죠. 이 2인 삼각 게임처럼 함께 뜻을 맞추어 가는 것, 그게 동행입니다. 아모스서는 그 동행의 조건을 이렇게 설명하죠.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을 하려면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데이트할 때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을까요 물으면 항상 어른들이 신앙을 잘 보고 대화를 많이 해보고 삶의 목적을 같이 할 수 있는지를 잘 신중하게 보고 결혼하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죠. 많은 실패하는 결혼이 무엇 때문에 비롯됩니까? 이 뜻을 같이 했는지를 보지 않고 포장지만 좋은지를 보는 거예요. 연봉이 높은가, 집안이 좋은가, 좋은 학교를 나왔는가, 외모가 잘생겼는가, 이런 게 중요하면 뜻이 같은지를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에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게 바로 주님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뜻을 일치시키기 위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다 자세히 보여주십니다. 모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공통되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제 에녹과 더불어서 또 한 명 동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증손자인 노아죠. 창세기 6장 9절을 보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이 시대가 얼마나 죄와 악으로 병들고 망해가는지, 그것으로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창세기 6장을 보면 인류를 세상에 창조한 것을 당신이 후회할 정도로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을 쓰시죠. 그 마음을 노아에게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지 아느냐, 이 죄악을 보면서. 그리고 이 죄악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들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방주에 대한 비밀도 알려주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마음을 들은 노아는 무엇을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짓기 시작하죠. 그게 노아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라는 평가를 받죠. 그 에녹과 노아의 계보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나요? 18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대목은 하나님이 두 천사와 더불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길에 그냥 바로 가시지 않고 일부러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르신 장면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는 왜 당신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지, 왜 그 도시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감히 뭘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거래나 다름없는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심판은 옳으신 줄 압니다만 거기에 의인들이 있으면 같이 심판당할 수는 없잖아요. 의인 50이 있으면 그들 때문에 도시 전체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허락을 받아놓고도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소돔의 상태를 알거든요. 거기에 50명의 의인이 있을까? 45명은 안 될까요? 40명은 안 될까요? 30, 20, 10명까지 하나님과 딜을 해서 허락을 얻어내는 장면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중보하며 하나님과 거래하며 응답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셨거든요. 창세기 12장부터 여기 올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넘치게 하겠고 당신의 공의와 사랑의 구원 계획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공의로우시면서 자비로우신 분이 의인들이 있으면 그 땅을 함께 심판하지 못하시리라는 것도 다 알고 하나님의,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을 딱 붙잡는 거죠. 의인들이 있는데 같이 심판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까지 얻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이 이토록 좀 무모하고 불경해 보이기까지 하는 거래를 하나님과 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것이 없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방금 읽은 구절이 그거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무엇을? 그 후손 중에 모세라는 또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그 모세를 어떻게 특별히 대하셨는지를 출애굽기 33장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면했다, 얼굴을 대하고 친구처럼 편안하게 하나도 숨김이 없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 알려주신 거예요. 무엇을?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이 히브리인 떠돌이들을, 히브르라는 말 자체가 떠돌이, 나그네, 종들, 이런 비천한 계급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비천한 히브리인들을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여 해방시키시고 가나안에 데려가셔서 그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율법의 약속,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주시겠다는 모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모세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점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을.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멸하시는 심판에 직면할 때마다 모세가 그 약점을 딱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냐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 주시라고 그 약속이라는 아킬레스건을 또 딱 물고 늘어져요. 나중에는 막 때를 쓰듯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지언정 이 백성은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에게 막 물고 늘어지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다른 이들은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내산 근처에도 못 오게 하셨어요. 근처에만 가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들은 목숨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때를 쓰고 조르고 모세 하나님의 약점을 잡고 막 물고 늘어지고 그래서 기어이 간구하는 말을 다 얻어내요.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백성들에게 진노한 나머지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희의 후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이 백성을 버리실 거면 저도 같이 버리시라고 간절히 하나님에게 물고 늘어져서 긍휼의 응답을 얻어내요.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친구처럼 대해주신 거예요. 긍휼히 놀라운 자비와 친밀함으로 특별한 은혜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모세가 오래 친구처럼 대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었던 거로 얼굴에서 무엇이 뿜어져 나왔습니까? 광채가. 그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막 모세가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릴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이처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과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하게 대면하며 가깝게 지내며 동행하는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복을 우리 뉴저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신의 뜻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 알려주셨나요? 히브리서 1장 2절은 말씀하시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삶과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이 땅에서의 백성들을 향한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낌없이 남김없이 숨기지도 않고 다 알려주셨다고 요한복음 15장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고 그 제자들은 서신으로, 편지로, 회람용 편지로 다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특별히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의 의미까지도 다 해석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므로 놀라운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비밀 결사대예요. 비밀 결사대. 여기 소매 걷어보면 여기 다 X표로 이렇게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 결사대. 한번 보세요. 옆자리에 이렇게 옆에 사람 보고 없으면 그 사람은 결사대가 아닌데 여기 들어와 있는 건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맡았어요. 노아가 사람들에게 이제 세상은 비로 멸망합니다. 물로 멸망합니다.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10명만 있어도 이 땅을 건져주셔야 하지 않나요? 하고 호소하며 간구하고 응답을 얻어낼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소유한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비밀로 인하여서, 그 비밀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그 비밀을 세상에 전파함으로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시대에도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은총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시고 그들이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부름에 응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전도와 구제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응답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 신실한 신앙생활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이 신실한 신앙생활만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반드시 보장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신실한 신앙생활이 없으면 안 되지만 있다고 반드시 동행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보장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랄한 꾸지람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 누구보다 신실하게 종교적 삶, 신앙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꾸지람을 듣습니까?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예배, 말씀, 기도, 구제, 전도의 행위, 하드웨어는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갖지 못했던 신앙의 소프트웨어,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가 가졌던 신앙의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을 마가복음 1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의 소프트웨어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조상들처럼 예배, 말씀, 기도, 모든 종교적, 신앙적 행위를 다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성공, 자신의 행복, 자신의 기쁨이었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죠. 배고픈 아기가 엄마의 모유를 찾으려고 발버둥 치듯이 갈망하는 그 갈증입니다. 젊은이가 사랑하는 연인을 하루속히 보고 싶어서 주말을 기다리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빨리 주말이 와야 그녀를 그 일을 만나서 데이트를 할 텐데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에요. 위험한 전장에 자녀를 보내놓은 부모가 어서 속히 복무기간이 끝나서 안전하게 그 자녀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보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그 갈망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맛보고 알고 누리고자 하는 갈망, 그 갈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이것이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는 다 이 마음을 갖고 창조가 되었어요. 인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완전한 연합 가운데 살았어요. 그랬던 마음이 죄와 악으로 병들고 타락하여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뿜어나오는 오물 그릇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마음을 다시 정결케 씻어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처음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마음에 있던 모든 더러운 오물과 죄와 악을 다 당신의 피의 능력으로 씻어내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마음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마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새롭게 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갈망을 심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갈망이 새롭게 샘솟게 만들어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거듭남의 은혜, 새 마음이 창조되는 은혜를 우리 뉴저지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께서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친밀하게 주님을 갈망하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 성공, 부귀, 영화와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면 성도가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요? 마침내 성도가 도달할 종착역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신도들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 성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들어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경험을 위해서 우리를 당신 안에 거하도록 초청하시죠.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라고 함이 아니요, 헌금 많이 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함께 살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건 결혼과 똑같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좋아서 같이 있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밤에 더 이상 다른 집에 데려다 주기 싫어서 그렇게 같이 있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사는 게 좋아서 열심히 일하니까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하고 어라 애도 생기고, 그게 결혼의 열매예요. 돈을 벌기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일을 하기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 만들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상도 사람은 내 아를 낳아도 그러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애 만들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좋으니까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다가 보니까 애도 생기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봉사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전도나 선교나 뭐 헌금이나 뭘 착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다 보면 예수님이 좋으니까 전도도 하는 거예요. 내 그릇된 삶도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싫어하니까, 주님이 죄를 싫어하시니까. 주님 안에서 살다 보면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열매가 맺히죠. 주님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와라, 와서 나랑 같이 살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날이 온다는 말이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신앙인의 궁극적 비전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가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거하며 내 뜻을 알고 내 뜻을 순종하며 나하고 함께 살자. 살다 보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영생의 삶을 누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시작한 것이죠. 오늘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삶의 맛을 미리 예고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영생의 상징적 모델로 그의 생애를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리리라. 그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함께 살기 시작한 이들은 영생을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초청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단 한 분도 남김없이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다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악 속에 죽어가던 자녀들을 영원한 천국의 교제로 구원하시고 초청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을 누리며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